네, 안녕하세요. 한스 수학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갤로시아 곱셈법에 대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 녀석도 또한 두 번째 나와 있는 요풀이에, 즉 인도배다수학 곱셈법에서 파생된 내용인데요. 이세 번째 풀이를 말하는 건데요. 자,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곱셈을 할 적에 이렇게 세로로 곱셈을 합니다. 세로로 곱셈하는 방법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1, 3은 3, 1, 1은 1, 2, 3은 6, 2, 1은 2. 그래서 위에서 아래 것을 더하면은 다음과 같이 나온다. 273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네, 지난 시간과 똑같죠?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풀이 방법은 다음과 같이 가로 곱셈법인데, 이거 인도배다수화 곱셈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가로로 바로 그냥 하는 방법인데, 왼쪽에 세로 곱셈법을 보면 잘 알다시피 1, 2가 100의 자릿수고, 3, 1, 오른쪽에 거두개 곱한 게 1의 자릿수, 그 다음에 안쪽에 거 바깥쪽에 거 곱한 것의 합이 바로 10의 자릿수. 그래서 다음과 같이 273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이건 지난 시간에 설명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갤로시아 곱셈법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자, 13을 여기다가 1, 3 적고 21을 세로로 2, 1 이렇게 적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1이랑 여기 2랑 곱하면 2고, 3이랑 2랑 곱하면 6이고, 1이랑 1을 곱하면 1이고, 3이랑 1을 곱하면 3이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채워져 놓고요. 이 녀석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 요렇게 왼쪽 사선을 그어서, 네, 더합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3, 7, 2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선 곱셈법이라고도 하는데, 정확한 명칭은 갤로시아 곱셈법이라고 합니다. 자, 너무 빠른 설명이 아닌가 싶어서 다시 한번더 선생님이 천천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24 곱하기 31을 계산을 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1, 4는 4, 그 다음에 1, 2는 2, 그 다음에 4, 3, 12, 1 올라가고, 2, 3은, 아, 3이 6에다가 1을 넣으면 7. 그래서 다음과 같이 어떻게 된다? 740, 4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맞죠? 그래서 저 요렇게 곱셈하는 것은 여러분 다 알지만, 가로로 곱셈하는 거, 자, 한번 더. 2, 3은 6, 100의 자리. 그 다음에 오른쪽 두 개, 4, 1은 4. 그 다음에 가운데 거 12에다가, 그 다음에 바깥쪽에 거 2, 이렇게 더하면은 어떻게 된다? 요 녀석은 14가 되고, 여기에서 10의 자리수 없어지고, 여기다가 더하기 1을 해줘서 여기는 6 더하기 1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어떻게 된다? 744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죠? 자, 이거 지우고, 그 다음에 갤로시아 곱셈법으로 하기 위해서 작업을 합시다. 어떻게? 여기다가 2를 적고, 여기다가 4를 적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3을 적고, 여기다 1을 적을 겁니다. 2, 4, 3, 1, 요렇게. 그 다음에 2, 3은 6, 4, 3, 12. 그 다음에 2, 1은 2, 그 다음에 4, 1은 4,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대각선으로 쭉쭉쭉 그어준 다음에 적으면은 얘는 얼마? 4고, 그 다음에 2 더하기 2는 4, 그 다음에 1 더하기 6은 7, 그 다음에 여기 없죠. 그래서 744 이렇게 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어때요? 할수 있겠죠? 한번더 한번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꼬였네요. 자, 요번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52 곱하기 41. 자, 일반적인 곱셈법은 어떻게? 1, 2는 2, 1, 5는 5, 그 다음에 4, 2, 8, 그 다음에 5, 4, 20. 그래서 이 녀석은 어떻게 된다? 2, 3, 0, 2. 요렇게 2032가 된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없다. 왜? 여기 1 올라가니까 여기는 2130입니다. 네, 이거 13이죠? 다음에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여기 왼쪽에 있는 거두 개, 2, 0.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거두 개, 2. 이거 왜세 개가 돼 있지? 네, 편집 없습니다. 그냥 바로 갑니다. 1은, 네, 2. 그래서 여기다가 얼마를? 2를 적어줍니다. 자, 다음과 같이 이렇게 하고, 1의 자릿수까지. 그 다음에 가운데 거두 개, 8. 더하기 5.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여기는 13이 되는데 여기 있는 1이 어떻게 요 앞으로 와서 20 더하기 1이 된다. 고로 정답은 2132 요렇게 2132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갤로시아 곱셈법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다음과 같이 이번에는 자, 52 여기다가 52를 적도록 할게요. 52 그다음에 세로로 41 요렇게 적고 그다음에
5, 4, 20, 그 다음에 2, 4, 8, 그 다음에 5, 1은 5, 그 다음에 2, 1은 2 이렇게 하고 사선을 그어서 2, 그 다음에 이거 더하면은 13,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2 이렇게 되는 걸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요 녀석 없어지고 여기에다가 플러스 1에서 1 된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2132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갤로시아 곱셈법이라는 것도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면은 다양한 풀법이 있다. 사고하고 창의적인 생각을 신장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 믿습니다. 자, 2019년 한해 선생님이 이제 학교에서 수업을 하면서 친구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 교과서 풀이도 하고 문제집 풀이도 하고 다양한 교육과정 외 풀이도 유튜브에 지금 계속 탑재하고 있습니다. 과분한 사랑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다가오는 2020년, 해피 뉴 이어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고, 앞으로 이제 방 중에 선생님이 더욱더 많은 자료들을 열심히 만들고, 많이 올리도록 할게요. 교과서 풀이도 틈틈이 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탑재하려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올리고 준비하고 있는 것들, 많이 있으니까, 앞으로도 많은 사랑,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9년 한 해,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과 사랑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2020년 한 해도 잘 부탁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갑니다. 끝!